Zdravstvuyte 부이째. 안녕하세요. Korea Content Week 홍보대사 소미입니다. 2021년 한국과 러시아가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맞이했죠? 이를 기념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 한옥, 한복, 한글, 태권도, 전통 춤과 음악 등을 한국적인 문화 아이템 11개를 선정해 배너 광고가 러시아 메트로에 걸렸다고 해요. 그 광고가 러시아에서도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힙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배너 광고 중 하나를 골라 소미의 스타일로 꾸며볼까 하는데요. 제가 고른 광고는 이거예요. 호랑이가 아주 용맹하고 큐트해서 제일 마음에 들었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어떻게 재해석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그려볼게요. 이 물감은 분채라고 하는데요. 백자의 문양을 그릴 때 사용했던 거래요. 흙을 물에서 정제한 고품질 물감으로 동양의 전통적인 채색 도구예요. 식물성과 화학 물감으로 되어 있는 가루 형태라서 혼합이 쉽고 두껍게 채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특별히 이걸로 칠해볼게요. 오, 잘 칠해진다 이거. 러시아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저도 러시아 모스크바 엄청 가보고 싶었거든요. 아빠랑 가서 기차도 타고 여행도 한번 다녀보고 싶었는데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러시아 가면 뭐 하고 싶었는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진짜 보드카 마셔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러시아 가서. 진짜 가보고 싶은데. 아! 멋있는데?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빨간색이 갖고 있는 파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칠해봤답니다. 뭔가 이 그림의 포인트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멋있어.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자, 이마에 오렌지 줄. 어때요? 멋있죠? 약간 머리카락 같지 않아요? 이렇게 슝? 전 여백의 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무늬만 칠하고 나머지는 하얀색으로 냅둘 거예요. 동시에 칠하기. 과연 할 수 있을지. 귀엽죠? 아, 소미답게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러시아 팬분들 꼭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인을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짜잔! 하트예요. 러시아 팬 여러분, 오늘 저 소미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앞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 소미는 물러가 볼게요.